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빗사이로 세종 일보 창간 기념 2016 세종 사랑 나눔 송년 예술제 벅찬 감동의 시간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먼저 2016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 세종시에 사는 소년 소녀 가장을 비롯한 독거 노인 그리고 조손 가정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세종 사랑 나눔 송년 예술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식회사 비사이로 세종일보의 박승철 사장님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창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늦네요. 죄송합니다. 2016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가장 바쁜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세종일보 임직원과 모두를 대표해서 사장 박승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엊그제 28일날 세종특별시에 기반으로 해서 창간된 빗사이로 세종일보가 주최하는 것으로서 이 행사는 언론으로서 태동하는 빗사이로 세종일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창간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모든 수익금과 또 성금이 모금이 될 경우 모두 불임들에게 기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성금 한번 부르는데 보니까 거기 있던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빗사이로 세종일보는 기존 언론과 다르게 별 소문 없이 조용히 창간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창간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가감하게 창간을 했습니다. 언론인은 글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나 시민들에게 기사로서 인사드리고 다가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언론인으로서 혼탁한 사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언론이 되겠으며 정치적인 문제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잃지 않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즐기시고 빗사이로 세종일보 창간에 대해서 저희 언론이 하는 길을 잘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고 하면 가감하게 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사에 대한 환영사와 창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으로요 내밀 인사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이 전부 다 내밀이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빗사이로 세종일보 창간사도 제 인사로서 모든 걸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공연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철 사장님의 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창간 제1호가 나왔고요. 네, 조촐하게 창간 기념 행사로 사랑 나눔 송년 예술제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아 참, 빗사이로 세종일보에 빗사이로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정부의 장대비가 내리는 소낙비 사이를 돌아쳐 빠르게 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비가 와도 세상의 부패에 젖지 않는 언론이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박승철 사장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